안녕하세요, 찬기누설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BC216이라는 아트넷 장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BC216의 저렴한 버전은 BC204가 있는데 서로 차이점은 크게 쓸 수 있는 유니버스가 16개와 4개라는 점입니다. BC216은 DC5V부터 DC24V를 지원하고 한 유니버스당 최대 3A로 16채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.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아트넷이고 여러 종류의 픽셀을 컨트롤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. SMPS는 따로 구매하셔서 이렇게 전력을 공급해줘야 합니다. 이더넷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모니터에 뜹니다. 그래서 BC16에 이더넷 케이블을 꽂아서 컴퓨터에 연결을 해줍니다. 그 다음 이더넷을 설정해줘야 합니다. 이더넷 설정에 들어가 어댑터 옵션 변경을 클릭합니다. 이더넷을 클릭하고 속성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TCP/IPv4를 눌러줍니다. 그리고 IP 주소를 똑같이 따라서 입력을 해줍니다. 다 완료가 되었으면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192.168.0.50IP를 입력해줍니다. 왜냐하면 기초 세팅이 이 IP에 맞춰져 있습니다. 비밀번호는 12345를 입력합니다. 저는 WS2813 네오픽셀을 이용했으며 제대로 출력되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. 레드를 선택했는데 그린 색상이 나왔기 때문에 픽셀 칩 컬러 오더에서 설정을 해줍니다. 마지막으로 BC16을 여러 대 쓸 때에는 서로 다른 IP를 이용하여 스위치 허브에 꽂아야 됩니다. IP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이렇게 BC16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제 영상을 보시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